좀 색다른 거 좀 없어? 그리고 좀 유명한 거. 어, 유명한 거지. 어. 좀 흔히 먹는 거 있잖아. 면세점이나 뭐. 어,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을 거야. 하나는 발렌타인, 로얄 살루트, 조니 워커.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헤네시, 까뮤, 마르테, 이런 꼬냑 같은 게 있어. 꼬냑은 진짜 잘 몰라. 그러면은 오늘 이제 꼬냑. 꼬냑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분류로 치면은 증류주에 들어가고, 증류에서도 뭐 위스키 이런 거 있었잖아,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브랜디라는 거에 들어가. 브랜디 혹시 들어봤어? 들어는 봤는데 블렌디드랑 다른 아, 어, 그거랑 다른 거야. 그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 블렌디드는 섞었다 라는 뜻인 거고. 브랜디의 어원은 네덜란드어에서 나오거든. 끓인 와인, 증류한 와인이라는 뜻이야. 브랜디는 거의 과실로 만들어, 일단은. 그리고 아무 앞에 이름이 안 붙는 거는 포도로 만든 걸 그냥 브랜디라고 해. 그 브랜디가 위스키 그러니까처럼 독립된 어 뭔가 재료로 술을 만들고 양조주겠지? 근데 그거를 증류를 해. 증류주지? 뭐 위스키는 거기서 숙성까지 하는 거고 브랜디는 숙성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래.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 재료가 달라. 재료가 위스키는 곡물이고 브랜디는 과일이야. 그럼 브랜디가 나한테 더 맞을 것 같아.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먹어보면 좋겠지. 브랜디가 처음에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와인을 만들잖아. 근데 와인은 여기저기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와인이 그게 오래 못 가잖아. 옛날에도 이제 배로 세상 운송을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와인이 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증류를 해버린 거야. 증류하면 이제 더 이상 상하지 않잖아. 그게 하나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피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거든. 근데 와인을 그대로 가져가면 부피가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졸였어. 졸여가지고 가져가. 부피가 작아지지. 그럼 세금을 적게 내고 가져가서 물을 타가지고 다시 불렸어. 맛이 달라지지 않니? 맛이 확 가버리긴 하지. 근데 그 세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 그 두 개의 설이 있어요. 일단은 그럼 꼬냑이 블렌디드요? 아 블렌디 블렌디야? 브랜디 아 브랜디야? 집을 화가 꼬이냐? 브랜디는 또 나중에 뭐 자세히 그것도 폭이 되게 넓거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브랜디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게 꼬냑이 이제 브랜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모든 브랜디는 꼬냑이 아니고 모든 꼬냑은 브랜디. 왜냐면 하이 카테고리니까. 꼬냑은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지역이 있어.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 북쪽으로 꼬냑이라는 지방이 있어. 지역 이름이야. 그 꼬냑이라고 나오게 된 게 1450년경부터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정서로 나온 건 16세기, 17세기 이때부터야. 이때부터 아예 확립을 했어. 뭐 포도로 술을 만들고 그걸 두 번 증류해서 오크통에 숙성시킨다. 이 프로세스가 16세기 후반, 17세기 정도에 정해진 거야. 꼬냑이 규칙이 다 적혀 있고 정해져 있고 감독을 계속해. 품질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 꼬냑 관리 사무국이라는 기구도 있어. 어떻게 보면 브랜디잖아, 꼬냑이. 근데 다른 브랜드에 되게 저급한 것들이 좀 많았어. 꼬냑 걔네들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데 거의 동급 취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규칙을 다 두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서 꼬냑이라는 이름으로 팔자. 꼬냑이라는 브랜드가 되는 거지. 장르가 규칙이 되게 많아. 포도 품종부터가 일단 정해져 있어 다. 일단 뭐 제일 유명한 걸로는 위니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게 95% 이상 들어가요. 원래 옛날엔 그걸 안 썼어. 근데 그걸 쓰게 된 계기가 필록세라라는 포도 진딧물이 있었지. 그래서 유럽의 포도가 한번 거의 다 전멸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좀 살아남은 포도 품종을 갖고 와서 하이브리드 품종을 만든 거나 해가지고 이제 좀 병충해 강한 품종을 이제 기르기 시작했거든. 이게 유럽이 술들이 서로 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치? 역사랑도 있고 지리랑도 다 관련이 있어. 아까 그 필록세 때문에 또 위스키가 뭐 퍼지게 된 꼬냑 안에서 또 지역들이 또 나눠져. 꼬냑 지방이 하나 있다 그랬지.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누거든. 근데 제일 유명한 게 뭐 그랑 샹파뉴, 뿌띠 샹파뉴, 보더리. 일단 제일 퀄리티 좋다고들 좀 나오는 게 이 샹파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아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놔. 꼬냑 앞에다가 어, 우리는 뭐 그랑 샹파뉴에서 만든 거다, 뭐 뿌띠 샹파뉴에서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써놔. 그게 없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것저것 다 섞었다는 거예요. 포도로 당연히 술 만들면 와인이잖아. 그래서 와인을 증류한 다음에 아 증류를 또 꼭 두 번 이상 해야 돼. 그리고 오크통. 무조건 처음에는 새 오크통을 내가 숙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프랑스산 오크통만 돼. 그리고 모든 과정이 꼬냑 지방 안에서 이루어져요. 포도 농사부터 와인을 만들고 그걸 증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고 병에 담는 포장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그 꼬냑 지방 밖을 벗어나면은 꼬냑이라는 이름을 못 따라. 만약에 오크통까지 자기들이 만들었어. 꼬냑이 만들었어. 근데 누가 오크통을 그걸 사갖고 갖고 외부에서 병에다 담아서 포장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을 벗어난 거잖아. 그 병 잡을 때 거기다 뭘 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꼬냑이라는 이름을 줄 수 없어요. 꼬냑은 뭐 위스키처럼 몇 년 숙성, 몇 년 숙성 이런 게 거의 없어. 대신 이제 등급으로 나눠. 처음에 이게 등급 나눈 게 뭐 꼬냑 중에 좀 유명한 회사인데 헤네시라는 회사가 있어. 헤네시라는 회사가 이제 등급형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되게 이것저것 되게 난잡하게 나왔어. 처음에 뭐 별을 갖다 붙였거든. 2스타, 3스타 해가지고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스타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좀 유명한 이름 썼고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리저브, 리제르바 해가지고 막 꼬냑 회사들 안에서도 되게 난잡하게 나눠졌었거든. 그래서 이게 막 사람들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이게 3스타가 몇 년 급이야? 리제르바는 또 무슨 급이야? 그래서 그 관리 기구에서 아예 세 개로 나눠버렸어. VS, VSOP, XO 이렇게 나누는데 VS는 베리 스페셜, 좋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근데 제일 낮은 등급이야. 아, 근데 이름이 화려하다. 최소 숙성 연수가 2년 이상 돼야 돼. 왜냐면 꼬냑은 위스키처럼 오크통 단일로 내진 않아 거의. 이것저것 블렌딩을 해, 섞어. 그걸 이제 섞는 사람을 셀러 마스터라고 하는데 위스키로 치면 뭐 블렌디드 마스터, 몰트 마스터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꼬냑 다 섞기 때문에 뭐 단일 숙성 연수가 나오진 않아. 예를 들어 섞었는데 그 중에 2년이 있을 수도 있고 4년이 있을 수도 있고 6년짜리 숙성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섞으면은 뭐 몇 년이라고 딱 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최소가 2년이다. 그럼 일단 베리 스페셜. 그럼 종류가 엄청 많이 조합되겠다. 술 맛을 낼 때 조합이니까 무제한인데. 근데 회사의 제품마다 추구하는 그 향하고 맛이 있지. 그걸 기준에 대해서 맞춘 거야. VS가 제일 낮은 등급 2년. 그 위에가 이제 VSOP, Very Superior Old Pale. 이건 최소 4년. 그 위에가 XO, Extra Old. 제일 윗등급이지. XO는 뭐 지금 법적으로는 최소 6년이야. 6년 이상 수선신 게 XO인데. 술 XO는 뭐야? 술 있잖아, 술. 메이커. 그런 술이 있어? XO라고 있잖아. PX에서 팔던 거. 그게 그 등급이야. 그래? 어. 근데 그거 XO밖에 안 써있어. 아니, 위에 조그맣게 써있어. 그래? 그리고 그건 유령 브랜드라고 해, 거의 대부분. 옛날에 랑디 같은 정말 꼬냑이 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 한마디로 꼬냑이 아니고 브랜디야. 브랜디는 그 등급을 써도 그게 꼬냑처럼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수송시켜놓고 XO라고 붙여놓은 거 되게 많아. PX에서 팔던 그 특정 XO가 있어. 위에 혹시 개 있었어? 어? 개 없었어? 없었어, 그럼. 그럼 랑디는 아니고 그냥 유령 브랜디야, 그냥. 지금 분납으로 있는 건 이런 것들인데 믿고 거르는 약간 이런 뭐지? 그래. 응. 정식 뭐 그런 혼약이 아니고 이런 거에서 뭐 엑소라는 거는 믿기가 좀 힘들어. 등급을 다시 정리를 해줄게. 뭐 중간중간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랬는데 VS라는 등급은 최소 2년을 숙성시킨 건데 이게 뭐냐? 혼약은 이것저것 섞이잖아. 그 중에서 최소 2년 숙성된 게 들어간 거. 거기 6년 들어갈 수도 있고 8년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최소 2년짜리가 있다. 그럼 VS 등급이 돼. 그럼 VSOP, Very Superior Old Pale은 최소 4년, 그 위에 XO, Extra Old은 최소 6년. 근데 6년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최소 6년으로 하는 꼬냑 회사가 거의 없어. 보통 보면은 10년 이상은 해, 보통 XO 등급은. 그리고 그 외에 되게 옛날 등급들, 뭐 리제르바, 리저브야 영어로 하면은 오다주라는 것도 있고, 오다주는 뭐 프랑스어인데 그리고 요즘 막 더블 XO, XXO 막 이런 것도 있어. 그 옛날 등급 중에 3스타 리제르바라고 하는 거는 VS 등급이라고 보는데 뭐 나폴레옹 뭐 이런 거 있어. 이건 VSOP에서 XO 사이라고 보면 되고 오다주 이거는 최소 20년 이상. 그러니까 XO 이상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 나폴레옹이 술 이름 아니었어? 등급. 나폴레옹이라는 이름 달고 나온 술도 있어. 아, 그래? 그것도 브랜디지. 어서 들어본 것 같아서. 뭐 옛날 군나무도 있지 않았냐? 그랬던 것 같아서. 이게 군나무면 시대가 꼬냑 등급이 영어다 보면은? 꼬냑은 프랑스에서 만드는데 등급이 다 영어야. 세계화를 위해서? 꼬냑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영국, 미국 이쪽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 그리고 그걸 막 수출하는 업자들이 거의 영국인이 많았어. 실제로 꼬냑 회사를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등급을 쉽게 알아보려고 하면 프랑스어는 좀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해버린 거. 꼬냑 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설명하긴 했는데 다음에 그냥 꼬냑 먹어보는 걸로 그럼.